우리 윤석열 후보는 압승시키고 대장동 규범은 압승시킵시다. 원희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권교체 준비됐나요? 압도적으로 이게 준비됐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 정직한 사람입니다. 책임질 줄 압니다. 포용할 줄 압니다. 이제 갈라치기 그만하고 안보 지키고 경제 살리고 복지 늘리고 국민 합치고 나라 제대로 만듭시다, 여러분. 저는 다 책임질 순 없고 정책만 책임지겠습니다. 그 정책은 공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책임지는 대통령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내일 3월 9일 여러분 3% 차이로 이기겠습니까? 9% 차이로 이기겠습니까? 틀렸습니다. 두 자리로 벌려주십시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압승시키고 대장동 규범은 압승시킵시다. 이제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 세력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만들고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상식과 정의가 살아나는 윤석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처럼 변함없이 국민만 보고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장착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 선대에서 가장 고생하고 계신 우리 원희룡 전 도지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원희룡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영상을 끄고 유세차를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민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